쓰고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에 여기다 좀 더 써야 되는데. 망했다. 아이 쓰지마, 아이 쓰지마, 아이 쓰지마. 그 다음에 여기도 주격, 소유격 이까지 나오는 거 모르겠다. 목적격. 내가 참 어려워서 소유격. 그러면은 쌤이 프린트로 종이를 줄게요. 쌈까? 그래도 안 써. 이까지 안 나오죠? 휴대폰 화면이. 그러면은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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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기도 1인칭, 3인칭. 자, 지금 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꺼놓은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왼쪽은 단수 하나 있는 거, 오른쪽은 복수. 자, 이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1인칭 I my. 자, 따라하세요. 그냥 I my. me me mine mine you you your your you you yours yours. 이거 학원에서 어딘가 했을 거예요. 아니요. He, his, she, hers, it, 없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3인칭이 너무 많은. 3인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남자, 여자 그거 3을 다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복수 we our us ours 그 다음에 you your yours theirs. 이게 뭐냐면은 이걸 뭐라 하냐면은 인칭 대명사인데 보세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자, 인칭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지칭할 때 쓰는 거를 인칭이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그냥 봐봐. 인칭이 만약에 1인칭이라면 누구냐? 전부 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 맞죠? 나. 2인칭은 내 눈앞에 보이는 너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너 한 명. 3인칭은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이 공간에 없는 사람은 무조건 3인칭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은이하고 누군가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환이 얘기를 하고 있어. 지환이가 우리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없다 칩시다. 그럼 지환이가 3인칭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내가 지환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은이 얘기를 하고 있어. 뒷담화 했던 얘기 아니야. 자, 이런 상황에서 하은이는 3인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방금 내가 하은이하고 얘기하면서 지환이를 얘기할 때는 얘가 남자죠. 남자니까 he예요. 남자요. 근데 내가 지환이하고 얘기하면서 하은이를 얘기하면 하은이는 여자죠. 그러니까 she. 그죠? 자, 근데 얘는 그럼 뭐냐면 얘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하은이하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효원이 얘기를 하는데 효원이를 얘기하면서 히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스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복수라 그랬어. 우리가 위익하는 단어는 우리야. 우익하는 거는 나를 포함한 한 명, 두 명, 세 명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우리라는 말로 위라는 말을 쓰고요. 근데 2인칭에 보니까 또 유가 나오죠. 이번엔 너 한 명일까요? 너희들일까요? 너희들! 너희들입니다.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 갈 때 그때 유예요. 알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아까 3인칭에 만약에 한 명 얘기할 때는 he, 남자면 he, 여자면 she, 물건은 it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게 만약에 여러 개, 두 개, 세 개 이상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얘를 그들 아니면 그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알겠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이하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하은이하고 효은이가 없어. 네. 그러면 야, 하은이하고 지원, 아, 효은이는 왜 안 와? 이렇게 물어보면 걔네들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럼 걔네들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they가 되는 거야, 영어로. 알겠습니까? 네. 아마 이거를 접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접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긴 하겠지만은요. 보통 초등학교에서 이거를 설명해 줄 때는 항상 노래가 깔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에 들어봤던 노래 중에서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안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 네. 지금 에바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지금 눈치 채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전에 학원에서 해봤어요? 그럼 네가 해보세요. 혹시 내가 하는 그 의도가 효원이가 얘기하는 그 에바가 맞다면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갑니다. 음치일 것 같아요. I, my, me, mine, you, you are you, your, s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of the, we, our, us, ours, you, you are you, yours. 한 번 더. They, their, them, theirs.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조성민 아! 보고 있나? 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음치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도 노래를 잘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설명이 쌤 유튜브 영상 어딘가에 있어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유튜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때 칠판 색깔이 이 색깔 아니었을 건데 맞죠? 어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I my me 나 혼자 하니 지금. 자 다시 할게요. 시작. I my me my you you are you your s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없다 we our us ours you your you yours 한 번 더 they their them theirs 이거 다음 시간 시험 친다. 다음 시간 시험 친다. 아니 노래를 시험 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 빈칸에 넣을 말 쓰라는 거예요. 이게 월말 평가 대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종이를 나눠드릴게요. 요 종이에다가 뒷면이 비어 있어요. 그럼 요 비어 있는 뒷면에다가 지금부터 쌤이 칠판에 써놓은 거를 쓰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쓰는 겁니다. 잘 예쁘게 쓰세요. 쌤이 색깔 구분 다 해놨지요. 일단 요걸 외워놓고 그 다음에 설명 들어볼게요. I, my, me, mine, you, you are you, yours,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of the, we, our, us, ours, you, you are you, yours. 한 번 더. They, them, them, theirs. 너무 음치예요. 이걸 빨리 하면 I, my, me, mine, you, you are you, yours,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s, it, of the, we, our, us, ours. 그만해. You, you are you, you are 선생님이 see. 지금 계속 하는 거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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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 외우라고 하는 거잖아. I, my, me, my, you, you are you, you are see. It's, it's, sh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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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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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데이들 데이들즈. 중요한 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죠. 이거 성민이 형이 보면 진짜 괜찮아. 나는 가수 할 게 아니니까. It, it's the eat of the hours, hours, you, your, you, yours. 아니 그러니까 가수를 안 한다고요. They, they, them, theirs. 오 망했다. I, my, me, my, you, your, you, yours. He, his, he, his, she, her, her, hers. It, it's the eat of the hours, hours, you, your, yours. 아니 왜 이거? They, they, them, theirs. 이거 노래도 오늘 녹음 숙제다잉. 왜? 너무 이거 안 되는데. 선생님 하나씩 그냥 노래 안 하고 읽을게요. 하나씩. 요거. 근데 저기 복수형 상층 모르는데 They, their, them, theirs. 밑에 적어주세요. 뭘요? 파닉스를 적으라고요? 아니요. 뜻이요. 영어 발음이요. 방금 그래 파닉스 발음이잖아. 그 they, their, them, theirs. 아 침묵. 네. 그 머릿속에 세네대라고 하는 게잖아 지금. 머리가 에반데. 아이 만 듣고 싶어요. 저런 건 학원에서 안 했는. 아 저런 건 학원에서 안 했어요? 쌤이 13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마이 마이 위 마이 뉴 유얼 유 유얼스 이지. 너무 이지. He, he's, he, he's, she, her, her, hers. 아 진짜 자리가 없다. 야, 그 큰 종이에 자리가 없다 하면 어쩌라는 거야 이거? 나는 이유에 따라 잘못 써. 반을 잘 그래 쪼개놨네. 잘 상황이 잘 잡았네. 못 쓰겠. 다 썼어요? 아니요. 복수형 못 썼는데. 아이 마이 미. 그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 머릿속에 세네대라고 하는 겁니다. 세네 됐어요 지금. 제발 그만해주세요. 아이 마이 미 마이 미 유 유 시 히즈 힘 히즈 쉬 헐 헐 헐 시. 노래 안 불렀다잉. 난 그냥 읽은 거다잉. 하 저도 그렇게 녹음하면서 읽으면 안 되나요? 노래 불러라. 예? 왜요? 그래야 잘 외워지니까. 아니 이미 외워진 거 같아. 그지? 아니요. 그니까 그냥 말하면서. 그지? 몰라요. 모르는 거는 공부를 하시면 된다니까요, 지원아. 네가 공부를 안 하니 그런 거지. 저도 안 하는 채로. 너는 그 전에 했는 게 있잖아. 뭐요? 너는 그 전에 했는 게 있잖아. 뭐요? 처음 거 말하는. 아 이걸 지금 처음 봐요. 아니요? 언니? 그래, 그건 아니잖아. 선생님 저기 3층 발음이요. They, 네. there, 네. them. They, there, 네. them, 네. them, there, 네. z. 이걸 어떻게 부르지? I, my, me, my, new, your, you, your, she, my,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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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였어? 어? 364. 364. 여러분 일반 사람이 뭐 364명이 365일이 1년인데 364. 선생님 말을 무시해. 다 잡았습니까? 네. 아니요. 자, 1인칭.
2층에 있는 아이는 무조건 나예요. 나. 알겠죠? 나. 그 다음 2인칭은 너예요. 너. 너 또는 당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3인칭에 he는 그. she는 그녀. 그 다음에 it은 그것이에요. 그것. 그 책에 다 있는 겁니다.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지금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인칭 단수는 나. 나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인칭 복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요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너. 요렇게 되어 있는데. 2인칭 복수는 너희들 또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인칭은 아까 단수 얘기했듯이 그, 그녀, 그것으로 나뉘지만은 여기에 대인은 그들,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물건들 갖고 얘기할 때는 그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크 하면은 데이가 무슨 뜻이야? 하면 그들이라고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란 말까지 다 같이 얘기해 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제목이 뭐냐면은 주격 인칭 대명사예요. 주격. 주격. 주격 아니고 주격. 아시겠죠? 자, 이 주격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 주격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주어의 자격이에요. 주어의 자격. 근데 또 주어라 하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 문장을 쓸 때 보통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은 어떤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해요. 은는 이가. 아마 여기 책에 있을 겁니다. 어디냐면은 그 주격 인칭 대명사 책 보세요. 주격 인칭 대명사는 2번 큰 2번 찾았습니까? 거기 보세요. 문장의 주인공으로 쓰인 인칭 대명사로 줄 그세요. 뭐뭐시, 뭐뭐가 줄 거라 했대. 뭐뭐슨, 뭐뭐는을 붙여서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또 포함시켜야 되냐면요. 동사 단어 앞에 있다. 동사 단어 앞에 있다. 동사 단어 앞에 있다. 자, 동사 단어 앞에라 하면 또 선생님 동사가 뭐예요? 이럴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동사 단어는 무조건 해석이 뭐뭐 다로 해석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저 아까 우리 단어 책에서 right가 무슨 뜻이었죠? Right. Right. 아까 프린트 단어 있었는데. Right. 글을 쓰다였죠. 그럼 보세요. 내가 분명히 글을 쓰다라 그랬어. 자, 그럼 다자로 끝났네. 동사 단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가 I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I는 그럼 뜻이 뭐가 돼요? 가. 여러분, I 여기 있죠? 네. 주격이라 그랬죠? 나. 주격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은는 이가 중에 해석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 뭘 넣어야 돼요? 나. 나 은이야, 나 가야, 나 는이야. 나 는. 나 는이죠. 네. 나는 쓴다야. 나는 쓰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뒤에 뭐 글을 쓴다 뭐 이런 말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네. 자, 그러면은 I 말고 내가 여기다 너를 유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너는 글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he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글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어떤 말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주어 역할. 이걸 이제 주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대명사를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쌤 역대급 천천히 설명하고 있대 지금. 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주격 인칭 대명사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정리해 봅시다. I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You는 어떻게 해석해요? 너는. 알겠죠? 너는 카든지 네가 카든지로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he는요? 그는. 그는. she는요? 그녀는. 그녀는. it은요?
그것은. 그것은. 그 다음 위는요? 우리는. 우리는. 유는요? 우리는. 너희들은. 데이는요? 그것들은. 그것들은 또는 그들은 이러면 되죠? 네.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주격 인칭 대명사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보세요. 밑에 봐봐. 플러스 거기 보세요. 플러스 1에 주어로 쓰인 명사를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꿨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대명사라는 말은, 대명사는, 자, 저번에 품사 얘기했어.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 뭐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라고 그랬죠? 명사 대신. 그렇지, 명사를 대신한 게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 공간에 지금 조성민이가 없으니까, 자, 조성민이는 3인칭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이 공간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명사입니까? 대명사입니까? 명사? 이거는 그냥 명사예요. 맞죠? 네. 여기 지금 우리 표에 조성민이란 표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지? 자, 그럼 다시. 조성민은 그러면 대명사로 바꾸면 뭐가 돼요? 이 공간에 없으니까. 그럼 몇 인칭? 3인칭. 3인칭. 그러면 he예요, she예요, it이에요? he. 그렇죠. he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원이 어머님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만약에 효원's mother. 자, 효원이의 어머님은 이 공간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셔요. 안 계신다. 그러면은 역시 몇 인칭? 3인칭. 3인칭. 그럼 여기서 he, she, it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she.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자, 하나 더 가볼게요. 내가 이런 거 해볼게요. 효원's book이라고 해보자. 효원's book. 효원이의 책이야. 그럼 이거는 효원이에게 중심을 둬야 돼? 책에다가 중심을 둬야 돼? 책에다 중심을 둬야 되겠죠? 네. 그럼 다시 물을게요. 책은 그럼 몇 인칭일까요? 3인칭. 이것도 3인칭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얘 세 놈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그렇지. 이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바뀌는 연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가볼게요. 자, 만약에 효원이와 나 해보자. 나. 효원이와 나. 그럼 얘를 대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 효원이와 나야. 그럼 이게 누구랑 누구를 더한 거예요? 효원 더하기 나죠. 나. 아이죠. 자,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요? 나를 포함한 우리가 되잖아. 위. 그렇지. 그때는 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공간에 만약에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환이의 어머니와 효원이의 어머니와 하은이의 어머니 딱 세 분 얘기했어. 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아니, 저희 집에 엄마는 한 명밖에 없어서 단수 아니에요? 이까지 마시고. 일단 세 분이죠, 그죠? 네. 그러면은 쉬를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요?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잖아, 그지? 자,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복수 데이. 알겠죠? 요거는 그 남자들도 되고 그 여자들도 되고 그 남자 여자들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남자와 그 개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와 그 볼펜도 돼요. 어쨌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쭉 봅시다. 59페이지. 갑니다. 보세요. 갑니다. 자, 59페이지 1번 위는 지금 우리는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1인칭이면서 복수네. 자, 2번은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he 남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는이죠. 그는. 그는 그 다음에 몇 인칭? 단수. 3인칭 그 다음에 그 한 명이니까 단수. 그 다음에 3번에 you 한 명이야. 너. 이거는 너는 알겠죠? 는자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보이는 너니까 2인칭 그 다음 그렇지 단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슨 그것은 3인칭 단수 그렇지 3인칭 단수 내 것
그 다음에 5번의 쉬는요? 그녀는 3인칭 단수. 그렇지. 그녀는 3인칭 단수 이렇게 됩니다. 6번은요? 그들은 그것들은 3인칭 복수. 그렇지. 그들은 그것들은 3인칭 복수. 아, 혹시 쌤 빠르냐? 왜 이렇게 빨리 해? 그럼 나는 풀 시간도 좀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1인칭 단수. 7번. 뭐예요? 나는 1인칭 단수. 나는 1인칭 단수 한 명. 그 다음 8번은요? 너희들은 2인칭 복수. 그렇지. 너희들은 2인칭 복수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자, 다음 주어진 대명 명사를 대명사 we, you, he, she, it, they 중에서 하나로 바꿔 쓰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 쌤이 딱 1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분. 2번. 나의 남자 형제와 나요. 그럼 답이 뭘까? 그렇죠, we. 나를 포함한 우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엄마야. 그럼 어디에다 포인트 둬야 돼요? 엄마. 엄마의 포인트 둬야 되겠죠? 쉬. 그렇지, 쉬. 그 다음 4번 보세요. 너와 너의 여동생. 너와 너의 여동생. 그러면 너일까요? 너희들일까요? 자, 지금 보세요. 나를 포함했을 때는 우리가 들어갔다. 너를 포함하면 너희들이에요. You. 그러면 you.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His brother. Brother. 그의 남자 형제. 그럼 brother의 포인트 둬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He. My dogs. 나의 개들. 그럼 개들이야. 그러면 개들인데 개 하나였으면 it이야. 근데 개 두 마리 이상이니까 개들이면 뭘로 바꿔야 될까요? 3인칭 복수죠. 3인칭 데이. 복수. 그렇죠. 데이. 그 다음 7번. The house. 집이야. 한 개네. 집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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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예요? it. 그렇지. Tom. 사람 남자 이름 한 명이야. He. Jane. 사람 이름 여자 한 명이야. She. 다음. John and Betty. John은 사람 남자 이름 한 명. Betty는 사람 여자 이름 한 명. 한 명 더하기 한 명은 두 명. You. 여기 you 없잖아 지금. They죠. 그렇죠. They죠. 그들이잖아요. 보세요. 존을 대명사 바꾸면 he가 되고 Betty를 대명사 바꾸면 she가 돼. 그러면 그와 그녀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 뭐가 있어? 그가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명이니까 들자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들이니까 they. 되겠죠? 다음. 제니와 나. 나가 있다.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 그렇지, 우리 맞지. 아, 깜짝이야. 자, 그럼 우리 영어로 뭐예요? We. We. Your sister. 너의 여동생. 여동생. He. He요. He. She죠. 자, 그 다음에 너와 그래. 그래는 사람 이름입니다. 남자. 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You. 그렇지, you죠. 너희들. 자, 이제 14번은 답이 뭘까요? 토끼. 토끼.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토끼가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동물. 그럼 동물이니까 그것. 그것.
그 다음 15번 그 공들 데이. 그렇죠. 데이. 됐습니까? 네.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봅시다. 어디로 가느냐? 집에. 자, 집에. 자, 이번에도 한번 볼게요. 메리는 집에 있어요. 메리. 여자 사람 이름 한 명. 쉬. 요거 첫 글자 대문자 이렇게 써주세요. 네. 그 다음. 존과 나. 존 씨나가 이거 존과 나. Why you? 존과 난데요. 아. 위. 그렇지, 위.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위에. 다음. 그 영화. The movie. It.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너와 나. 너의 포인트를 둬야 돼? 나의 포인트를 둬야 돼? 너는 2인칭이었고 나는 1인칭이었어. 그럼 1이 높아? 2가 높아? 2가 높아요? 아, 1이 높죠? 네. 그럼 아까 나를 중심으로 합쳐지는 복수가 뭐라 그랬지? I 말고 my. 야들아 3번 안 보여? I we 이거 반복 연습 좀 해야 되겠는데. 6번 나의 엄마. 엄마 여기 안 계신다. she 그 다음 너와 제인. 너와 제인. 너와 제인인데 나와 제인이 아니고 you. 그와 그녀. 그와 그녀. they. 그렇지. 그 다음에 그 강아지. 그 강아지. 그것이. it이죠. 그렇죠. it. 그러면 10번 답은 뭐게? he. 그렇지. 요거는 쌤이 조금 제대로 될 때까지 좀 반복해서 할 거예요. 관사에 어차피 조금 금방금방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요거는 내가 나중에 프린트 하나 더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까? 지금 시간이 다 됐구나. 자, 그래서 일단 내일 숙제는